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가시 덩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가시 덩굴은 이제 산이나 덜 어디든지 자생을 합니다. 생긴 모습이 이제 토봉령이라고 하는 청미래 덩굴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름도 또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제 청미래 덩굴보다는 이 덩굴에 나 있는 가시가 가늘고 촘촘하게 많은 편입니다. 청미래 덩굴은 이 청가시 덩굴의 가시보다 좀 두껍고 띄엄띄엄 나가 있는 편입니다. 이제 이것이 청가시 덩굴의 열매입니다. 이제 이 청가시 덩굴도 청미래 덩굴처럼 어린 순을 나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어린 순은 봄철에 따서 나물로 먹고 이 덩굴 전체를 약으로 씁니다. 이제 약명은 철사영선이라고 하거나 점어수라고 하기도 하고, 맛은 쓰고 성질은 평한 약초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군것질거리도 귀하고 하니까 이 열매를 오랫동안 씹으면은 껌처럼 질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껌 대용으로 씻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제 뿌리와 잔뿌리를 보통 이제 약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어떤 병에 약으로 쓸 수 있냐 하면은, 관절이 뻣뻣해가지고, 뭐 계단 오르내리고 할 때, 뜨끔뜨끔 통증이 있거나, 또 림프절 멍울에 또 부스럼이라는 종기에 또 이제 진통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통, 관절통, 중풍, 아토피, 피부염 등의 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봄철에 올라오는 부드러운 새순을 데쳐서 무쳐 먹거나 또 국을 끓여 먹거나 또 쌈을 싸 먹거나 또 장아찌를 담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구황식물과 식용법이라는 책에는 데쳐서 무치면은 연하고 맛도 한국산 아스파라거스라고 하는 피나물에 못지않게 맛있는 나물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열매가 많이 달려 있네요. 이번 시간에는 청미래 덩굴과 사촌간인 청가시 덩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